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오늘 드디어 엔진 수리입니다. 다들 긴장되시죠? 저보다 난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실린더 헤드 커버부터 분해하고 실린더 헤드를 탈착하기 위해 여러 부위의 부품을 풀어줘야 합니다.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답게 상당한 볼륨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소름 끼치는 점은 설계도가 안 보인다는 거죠. 캠샤프트 헤더 탈착. 판을 떼주고 캠샤프트 탈착. 바이오렌치 작살나죠. 드디어 실린더 헤드가 빠지는데요. 역시 피스톤과 실린더가 문제였군요. 사실 다른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분해할 필요가 없죠. 플라이휠 분해, 내부 오일을 빼줍니다. 아깝죠. 오일팬을 분리해주고 섹시하죠. 크랭크샤프트를 빼기 위해 열심히 손을 움직여봅니다. 대충 봐도 아시겠지만 피스톤 개작살났죠. 피스톤 링이라도 살려볼 마음으로 분해를 하고 바이오렌치를 열심히 돌려줍니다. 크랭크샤프트 나왔죠. 반갑죠. 전마도 못 참고 박살나 있었네요. 유추해보건대 피스톤 링 재활용을 위해 크기를 확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융통성 있게 수리한 피스톤에 링을 끼워주고 깨끗하게 청소한 엔진을 조립해주기 시작합니다. 역순이니 설명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 코스트코 회원권을 구입하고 장을 봤는데요. 코스트코가 주는 만족감이 회원권 가격을 상쇄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형님들을 위해 날로 먹는 것 좀 그만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겠어. 봤다. 바이오렌치 일 잘하죠. 엔진 조립에서 토크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토크렌치보다 더 좋은 바이오렌치가 있습니다. 높이가 안 맞으면 아직 조립 안 한 부품으로 괴어주면 됩니다. 피스톤을 끼워줄 건데요. 정교해야만 합니다. 링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고 오일 떡칠 넣어줍니다. 180도 공법으로 보이네요. 이래저래 조절하며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잘 되죠? 고무실링, 오일팬 합체. 잠시 우리 막내의 조립 실력을 보시죠. 생긴 게 꼭 우주선 같습니다. 이대로 차에 설치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전 오늘 설명하다가 뒤질 뻔했습니다.